오늘 강의의 주제, 어떤 표정을 잘 줘야 된다? 에? 아니, 이 강의가 잘못된다. 아니, 주제가 안 나와, 이게. 아,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가, 제가 이제 지가 뭐라고만 하면 제가 늘 어떻게 했어? 얼굴 표정 따라해 주잖아. 그때 어느 날, 에이, 아빠 표정 쩔어. 그게 쩐다는 말이 좋다는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데 맥락으로 볼 때 아마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표정을 줘야 돼? 쩌는 표정을 잘 줘야 돼. 쩌는 표정을 잘 줘야 돼. 이거를 과제를 제가 드릴게요. 수첩에다가 오늘부터 우리 아이가 바뀌려면 뭘 해줘야 돼?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 근데 어떻게 어떤 지점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 아이 우리 아이의 현재. 어제까지 어제 우리 아이의 어제부터 오늘 예리하게 봐. 뭐가 바뀌어? 오늘 일단 애가 학교에서 갔다 오면 몇 분 같이 놀았는데 15분 놀았는데 엄청 길 겁니다. 길어. 처음에 왜? 평상시 얘기 안 하다가 15분 얘기하려고 그러나? 길어. 하시고 그 다음에 봐. 뭘 봐야 돼? 티끌만큼 변화. 그걸 봐주고 그 사실을 안내해줘. 뒤통수 치는 지적 말고 근데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카톡